저희 지갑 떨어진. 네. 네? 지금 저기 있다. 여덟 거 같은데? 아, 아니에요. 비가 굴렸어. 네? 아까 비가 굴러서 이제다. 뭐 아니야? 아까 여기 여기서. 아니요, 아니요. 왜 그러세요? 아니, 그 찾아주려고. 왜? 네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뒤에서 주는 걸 봐가지고. 네. 언제 모셨어요? 방금 봤는데. 이거 주시면 될 것 같은데. 왜? 그럼 남의 일인데. 떨어진 걸 눈앞에서 봤는데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. 아, 제가 알아드릴게요. 갈 길 가시면 돼요. 왜요? 네.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? 네, 가시는 길 가세요. 네. 아, 제가 드린다니까요. 주세요, 그럼 지금. 네. 네. 아,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. 네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제가 드릴 테니까. 네, 알겠어요, 알겠어요. 돈 확인해 보시고. 저분이 주셨어요? 네? 저기요, 지갑 떨어뜨리셨잖아요. 지갑 주셨잖아요. 뭘요? 지갑 팔다 보니 주신 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지갑 받는 거 아니에요? 뭘요? 지갑이요. 아닌데? 제가 받은 거 아닌데요? 주머니 없잖아요. 아니라니까요? 저 사람 주셨다니까요? 지갑에 당신 버린 때가 가져오셨습니다. 지금 제가 이게 돈이 없어서 보셨어요? 아, 지갑 버리는 거 봤어요. 아니, 제가 안 가져갔어요. 아, 어, 네, 아, 네. 버리는 걸 봤는데. 네. 네. 아니, 그냥 제 거 아닌 거 같아서 버린 거예요. 그냥. 무슨 말이에요? 네. 아, 이거 제 친구 아니에요. 그냥 넘어가주세요. 아, 넘어갈 수 없죠. 그러니까 주시면 그냥 넘어간다. 아니, 진짜로. 제가 친구 아니에요. 저도 서로 다. 아니, 제가 조금 드릴게요. 조금 드릴게요. 진짜. 너만해 진짜. 일단 같이 건너가. 아니 아니 왜요? 아 진짜 드릴게요. 진짜 드릴게요. 예. 진짜 드릴게요. 지금 여기서 예. 하셔야죠. 아니 진짜 저 건너 드릴게요. 사람들 있으니까. 아 제가 아저씨한테 드릴게요. 아, 필요 없어요. 저한테만 주세요. 그럼 제가 돌려드릴게요. 그리고 바로 가시면 돼요. 바로 가세요. 왜 그렇게까지 하셔? 아 이건 저랑 부리만 얘기하는 건데 왜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? 당연히 어떤 아, 그냥, 사람이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거지. 좀 드린다니까. 아 싫다니까요 저 그런 돈.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주시면 가. 진짜로 괜찮아요. 아무 일 없어요. 바로 가시면 돼요. 저 당황하게 해서 미안해요. 아니 지갑 아니죠? 네 예, 줬어요. 그래서 안에 돈이 없다는데. 아니 지갑은 돌려드렸잖아요. 그래서 돈은 뺐잖아요. 사과를 해요. 사과를. 약간 공주지 말고. 일 크게 키워줘. 사과해 빨리. 아 돌려드렸잖아요. 사과를 바로 하라고. 아 돌려드렸잖아요. 아니 드렸잖아요. 근데. 아니 알겠어요. 사과할게요. 미안해요. 정식으로 사과라고. 아 짜증나네요. 뭐 그렇게 강하게 뭘 하자고 하고 잡는 게 아니라 뭐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. 뭐야? 그러니까 실험 카메라 중이었거든요 유튜브. 네 여기. 본인이 솔직히 제가 어떤 짓을 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굳이 도와주신 이유가 있나요? 네네. 아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하더라도. 네네네. 정말 좋을 것이다. 그리고 그동안 내가 교육받았던 것처럼. 네네.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는 거죠.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예. 이런 좀 불의의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다친다면 다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예, 그리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것인가. 아, 원래 지갑을 네. 이렇게 좀 꺼내시길래 네네네. 아, 당연히 드리겠다 싶어서 네네네. 저 그냥 갈라 그랬거든요. 네네네네. 근데 보고 그냥 돈만 보고 돈만 보고 그냥 계시길래 네네 그렇죠. 네 그래서 네. 그냥 찾아드려야겠다고 여성분한테 아, 네. 자기 네네. 자유긴 한데 도와주고 네네. 안 도와주시면 좋겠죠.
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. 네. 좀 괜히 또 피치 못할 다른 일에 또 제가 또 엮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그럼요. 한데 네네네.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잖아. 네. 나부터도 네. 당연히 걱정은 있지만 네네네. 그렇다고 해서 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. 어린 사람이 아닌데 네네네.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한테 네네.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네. 젊은 친구들이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네. 나이 든 사람들이 네. 뽐보기가 안 되면서 자꾸 젊은 사람들을 더러 뭐라고 한다는 거는 내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네. 누구라도 나서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. 네네. 사람이 또 야단을 치겠구나 분명히 그런 약간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아주 내재가 돼 있어야지. 그렇죠. 네.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. 네네. 어쨌든 뭐 타의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더 어른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지.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안 좋은 게 보이면은 어른으로서 예. 언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예, 들어가시죠.